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시의회 업무 보고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첫 선거를 치르는 18세 학생에 대한 선거 교육도 논의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송도의 쇼핑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시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6일 인근에 위치한 유, 초, 중, 고 9개 교에 이어 7일엔 연수구 유치원 전체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 의심이 되거나 감염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의 예방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체의 방문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자율격리하고 있는 학생이 다녀온 학생이 399명인데 그중에 367명이 자율적으로 격리에 들어가 있고요. 교직원 같은 경우도 48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중에 39명이 자율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의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선 대상자가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올바른 선거 교육 계획을 물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첫 번째 선거의 의미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앙선관위, 교육부가 공동으로 선거 교육 자료 개발을 진행 중이며 3월부터 학생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습니다. 법에 대한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선거의 기본 의미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TF팀에서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지금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TV 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